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태아의 발달 과정. 4주차 태아. 임신 첫 달이 끝나갈 무렵의 태아는 둥그스름한 머리에 등이 아치형이며 꼬리가 기다란 척추동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일 세포였던 수정란이 불과 4주 만에 수백 개의 세포로 분열해 신경, 근육, 혈관, 골격 등 인체 주요 계통을 갖춘 조직화된 세포로 발달한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심장, 뇌, 척수, 감각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해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합니다. 아직은 배아 상태로 C자 형태의 작은 쉼표 모양입니다. 6주차 태아. 4주부터 얼굴 부분에 가시적인 작은 점이 있다가 6주가 되면 망막의 초기 형태를 띠면서 첫 번째 눈꺼풀이 생깁니다. 또한 심장 박동을 시작해 초음파로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아직 심장 형태를 갖추지 않아서 두 개의 혈관이 튜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커져 이등신이 되고 7주에 들어서면 머리와 몸체, 팔다리의 형태가 구분되면서 점점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2주차 태아. 꼬리가 완전히 없어져 배아에서 비로소 태아가 되는 시기입니다. 주요 계통이 거의 발달에 필요한 기관은 다 생기며 이 기관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태아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기관으로 발달합니다. 코에는 콧날이 생기고 손톱이 보이기 시작하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손가락을 빨거나 하품 또는 딸꾹질을 하고 기지개를 켜는 등 움직임도 볼 수 있습니다. 16주차 태아. 머리가 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팔다리의 구분도 확실해집니다. 양수가 늘어나 태아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며 5분 정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은 뇌 발달을 촉진하고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모든 망막 구조가 완성되어 눈의 초기 감각 상태가 형성되며 생식기가 점차 발달해 초음파로 남녀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24주차 태아. 완전한 사등신이 되며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썹, 속눈썹, 머리카락이 생기고 눈꺼풀이 떨어져 때때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합니다. 피하에 지방이 없어 피부는 쪼글쪼글하며 이마를 찡그리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등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24주부터 종종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바깥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무엇보다 뇌가 급격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임신 후 호르몬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에는 양질의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8가지 유기농 허브가 들어있는 아이위즈 블렌드를 추천합니다.